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인데 관건은 역시 사업비 확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상암동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경남 남해 서면을 잇는 총 길이 7.3km 왕복 4차로의 해저 터널 건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경남 남해입니다. 직선 거리로 불과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해저 터널을 건설하기로 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그 순환 교통망 구축에도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시하고 남해군하고 또 양 시군 국회의원님들까지 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적극 건의하고 양 시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강조하며 제5차 국도건설 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이 건설되면 여수에서 남해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는 시간이 10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5천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발전, 또 소외된 남해안 개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가시적인 SOC를 통해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이 의미를 갖고요. 5년 넘게 표류해온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양 시군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